안녕하세요, 서울예술대학교 지원자 여러분.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홍보대사 장도명입니다. 반가워요. 지금부터 2021학년도 수시 연기전공 모집 요강을 안내해드릴게요. 연기전공은 입학정원 55명 중에 이번 수시에 남자 20명, 여자 20명을 구분하여 선발하려고 해요. 또한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전문대졸 이상 남자 11명, 여자 11명, 총 22명을 모집하고 재외국민 3명, 외국인 12명을 모집합니다. 성적 반영 비율은 학생부 20%, 실기 80%이고 학생부 반영 교과는 국어와 영어만을 반영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실기 전형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연기 전공은 2단계 전형으로서 1차 실기 전형으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여 2차 실기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어요. 1차 실기 전형은 당일에 주어지는 대사를 연습하시고 실현하셔야 하며 자신의 특양한 특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노래, 춤 등으로 특기를 보여주실 때 MR과 피아노 사용이 가능하며 MR은 MP3 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실기 전형 당일에 제출해 주시길 바래요.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플레이어와 테이프 사용이 불가하오니 유념해 주시고 피아노 반주자 대동도 안 됩니다. 또한 특기 발표 시에 독백 연기에서 특기로 이어지는 종합 연기는 삼가해 주시고 1분 정도의 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특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래요. 특기 실현 시에는 소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흉기 및 총포류, 화기, 날카로운 물건, 인화성 물질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꼭 실기 전형 장소 입실 전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차 실기 전형에는 10명에서 15명가량의 지원자들을 한개 조로 편성하여 움직임, 화술, 즉흥 연기 등을 평가하는 워크샵과 개인 면접을 진행하고 있어요. 1차 실기 전형과 2차 실기 전형 모두 복장은 신체 움직임이 명확하게 보이는 트레이닝복을 착용하셔야 돼요. 또한 메이크업과 서클렌즈 착용을 금지되오며 얼굴 전면이 노출될 수 있도록 머리를 정리하고 실기 전형에 임해 주셔야 해요. 지금까지 연기 전공 실기 전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연기 전공의 경쟁률 많이 궁금하시죠, 여러분? 전년도 연기 전공 경쟁률은 남자 101.7:1, 여자 111.9:1, 평균 106.8:1이었으며 합격자 학생부 평균 등급은 5.75였어요. 서울예술대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